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전인치유라는 소명을 받아서 독일내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영육간에 병약한 자를 치유하는 전인치유교회 담임 목사인 박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치유효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소에 또 진료를 하면서 환자들을 많이 대합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가 병들었을 때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 먼저 교회를 찾아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병원을 찾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웬만한 그 중병이 아니면은 그냥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 처방받고 뭐 때문에 목사님 시간도 바쁘신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귀찮게 해드릴 거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병들면 병원에 와서 진료받고 약을 들고 몰래 그저 병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간혹 중병에 들렸을 때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어느 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는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심으로 이 병을 넣고 목사님과 또한 상담을 받고 기도를 받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 의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이 병에 대해서 치유받는 그 순서를 정해줄 것인가 이렇게 참 딜레마에 빠지는 그러한 적도 있는 것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의학이 별로 발전되지 아니할 때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라고 하는 의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샤머니즘적인 주술사였다. 예? 이렇게 함으로 지금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과학적으로 뛰어난 의술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믿음과 이렇게 대치되는 그러한 주술사에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의사는 찾지 않는 것이 그 초대 교회 때는 맞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 그 히포크라테스 서양 의학이 예수님 시대만 해서도 이미 40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400년 전에 그리스의 그 서양 의학의 그 기본이 되는 그러한 의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을 때예요. 뭐 주술사라든지 뭐 어떠한 미신적인 종교를 통해서 뭐 이러한 치료를 하는 그러한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현대나 지금이나 의술은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의학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 주체가 무엇인가? 병을 고치는 주체가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의사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문맥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병이 들면 당연히 의사를 먼저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쓸데 있다 이거예요. 바로 의사를 찾아서 병을 고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러한 쓸데 있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문맥을 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의원을 찾았다가 생명을 잃은 그러한 아사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중병에 걸렸어요. 발에 병이 걸렸는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을 찾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원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전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병으로 인하여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병원을 찾아야 되느냐, 아니면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한번 방법을 보십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된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가 의원들에게 많은 돈을 탕진하고 또한 이제 가상까지 다 허비한 그러한 혈류병을 앓은 여인의 경우를 통해서 보고 또한 38년 된 그러한 그 베데스다 못에 있는 병자, 그는 가난했고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뭐 의원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천사가 1년에 한 번씩 동할 때 그저 병이 낫고자 하기 위해서 빨리 물속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사람들, 또 그 외에 소경파 디메오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나병 환자라든지 이러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의원에게 모든 그 치료를 받았다나 아니면 그럴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을 먼저 찾았더라면, 예수님께 나와서 먼저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았더라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지 않았겠느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에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왜냐? 이 병의 모든 주체가 원인이 뭔지를 제가 잠시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가 병 들었을 때는 교회 장로인 누구를 찾아야 돼요?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하고 기도를 받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칙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과 통증은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기 들었다고 해서 이건 바이러스가 어쩌다가 내가 운이 없어서 감기 든 환자의 바이러스를 내가 접촉함으로 내가 감기가 들었다. 물론 이건 맞는 소리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경륜이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 이것이 감기이든 아니면 악성 질환 암에 걸렸든 중병이든 아니면 가벼운 병이든, 우리가 그 병의 원인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될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그 성도의 가정 형편과 또 모든 생활 형편,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과정, 또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역교회의 목회자가 그를 위하여서 상담하고 기도해 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혹시 성경에 나온 대로 죄를 범하였으면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어떠한 질병에 걸려 있을 때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알려지면 목사님이 기도해 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질병을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낫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이것은 바로 역사하는 힘이 뭐하다고 그러세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운 사업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그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맨 먼저 교회에 나와야 된다. 괜히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절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주의 종을 불평과 원망함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그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고 병원을 찾으면은 의사가 어떻게 해줍니까? 우선 진단한 후에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진통제를 주는 거예요. 주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원적인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통증이나 이러한 진통제를 준다면은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급성 맹장 환자가 왔는데 이 배가 아파서 지금 일어서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줘버렸다면 병이 나은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맹장염은 나중에 골마 터져서 복막염으로 가고, 복막염이 걸려도 아프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병원에 안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미 때가 늦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그 근원적인 질병의 원인이 사실은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병리학을 생각할 때 병이 왜 생기는가? 우리가 의학적인, 생리학적인, 과학적인 그런 병의 원인, 이것은 바이러스의 감염이에요. 메르스 바이러스, 접촉을 통해서 생긴 병이에요. 결핵은 결핵균의 감염을 통해서 생긴 것입니다. 아니면 이 암은 어떤 음식을 많이 들고 암을 유발하는 이런 환경 속에 있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병리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원래는 뭐였어요?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다 이거.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 아담과 하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신 그 보호막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손아귀에 마귀의 노예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 왔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이전에 사람이 900년 살고 800년 살고 무드설라는 몇 년까지 986세인가요? 968세인가요? 986세까지 사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그 홍수가 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사람의 생명이 120세 이하로 떨어집니다. 지금도 많이 살면은 120살. 근데 사실은 그 궁창에 있는 물층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 물층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과거에 물층이 있을 때는 이 지구상의 온도가 봄과 같이 온화한 온도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내려오는 방사선이라든지 우주에서 내려오는 방사능이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전자가 잘 파괴가 안 되고 병에 잘 걸리지가 않는 그러한 온화하고 보호막이 있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천년 가까이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물층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만 살아있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땅 위를 다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고 말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생명이 이제 단축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막이, 영적인 보호막이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핵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핵붕괴. 자, 여러분, 모든 질병이라는 것은 이 죽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병이 생겨서 죽는 거예요. 노안으로 죽는 사람도 병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때부터 늙어지는 거, 노화가 된 거예요. 질병이 생긴 겁니다. 왜 이런 질병이 생겼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벽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이, 예? 주의 생명이 그들에게 항상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란 게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죽는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막이 상실되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원자 핵의 붕괴가 시작이 됐다. 자,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병의 그 진행되는 속도가 우리가 의학적인 것으로는 세포학적인 세포병리학적으로만 현대의학이 지금 규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이제는 양자역학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질병을 설명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은 이제 세포를 더 깊숙이 들어가서 분자 구조를 보고 또 분자 구조를 더 깊숙이 들어가면 원자가 있고 원자 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가 돈다.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것은 바로 원자 핵 자체를 돌고 있는 전자의 회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포마다 고유의 파장이 있고 자기장이 있고 그러한 그 에너지가 있는 거죠. 이러한 에너지의 조화, 또한 이 자장, 자기장의 모든 조화가 이게 망가지게 되면은, 바로 질병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원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를 더 자르고 자르면은 양자와 중성자가 되고, 그것을 더 자르면은 미립자요, 전파가, 그러니까 전파과 미립자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도 하나의 에너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육체, 뭐예요? 병을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평화는 육신의 생명이지만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고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의 파장이
우리의 육신의 파장과 연결되었을 때 그 조화를 상실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이라는 것을 항상 영혼의 문제부터 먼저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의 파장이, 마음의 에너지가 자기 자신의 세포에 있는 그러한 자기장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여러분, 뇌 번영계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은 그것이 홀몸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마음의 파장이 육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질병은 사실은 그 근원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나아있는 그러한 마음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질서가 파괴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권위 안에 우리가 보호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렸으면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을 단순하게 의학을 통해서 그 질병의 그 통증을 가시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마음의 문제.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죠. 뭐 세포 병리학적인 무슨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도 하나의 생물학적인 스트레스예요. 또 뜨겁고 추운 것도 물리적인 스트레스예요. 모든 환경적인 거, 또 대인관계에서 문제, 이런 것도 다 스트레스에 속하는 것. 이러한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칠 때에 병에 걸린다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그 스트레스의 그 원인이 무엇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죄에서 출발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죄에서 출발. 이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권위 안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 거짓말 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파장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저주를 가져다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파괴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상하부의 호르몬계와 자율신경계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올라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쉽게 감기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계속 있어 보세요. 스트레스 받는 일 계속 있어 보세요. 감기 잘 걸리지 않습니까? 그 우연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식사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식중독에 걸리고 나는 걸리지 않고 이거예요. 내가 면역력이 충만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공부할 때 우리 미생물학 교수 페텐 코퍼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분은 말이에요. 그냥 콜레라균을 그냥 학생들 본 앞에서 마셔버리니까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얼마나 콜레라균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시간에 그냥 쌩쌩해서 살아봤다 이거예요. 얼마나 학생들이 이걸 뭐를 가르쳐 주느냐? 병균 자체가 꼭 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경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고 하면은 어떠한 콜레라균도, 어떠한 메르스균도, 어떠한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도 여러분을 침범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평화와 사랑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에 질병이 가까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할 때마다 그 사랑의 파장이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그냥 막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 사랑은 생명의 에너지예요. 생명의 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파장을 그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극치.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게 하신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육신과 영혼의 질병을 구원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하니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 받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색 질병에서 노여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육신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랑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놀라운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유 효과 있는 실험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종양이 생긴 암이 생긴 30마리 쥐를 대상으로 과학적인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반은 기도를 해주고 반은 기도를 안 해주고 죽어라 말이야 그렇게.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쥐는 꼭 살아야 된다 이래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기도한 쥐들은 종양이 그냥 쫙 현저하게 감소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하고 내버려둔 쥐는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가 아닌가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자가 뭘 알겠어요? 무슨 뭐 암시 효과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만큼 사랑의 기도, 사랑의 파장이 그 쥐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런 물리학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그 실험해보죠. 양파 실험하잖아요. 그래서 양파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 막 나무래 욕을 하게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나무랜 양파는 그냥 시들시들 죽어버리고 사랑한다 어? 그래가 이뻐하고 한 양파들은 쑥쑥 자라고 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과학적인 치유 효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의 그러한 정신도 이와 같이 영향력을 주는데, 하물며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창조주의 권능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병자가 치유되지 않겠어요? 각색 질병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제자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그 사랑의 성령의 파장이 그 아픈 자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들어가고 또한 육신의 세포 속에 들어가서 그 치유의 파장이 일어나 질병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은 일곱 날의 빛처럼 천국에서 내려온 생명의 빛으로 모든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모든 죽음으로부터 이제는 죽음의 권세가 파해지고 모두가 부활하는 거예요.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도 그 영혼이 다시 육신과 결합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러한 치유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킨다.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으키는데 이것은 면역 기능을 향상할 뿐만이 아니라 병균의 침투를 차단하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놀라운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것을 바로 미국의 저명한 의학자인 체스터 박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이 났을 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낫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병들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또한 두 번째로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죄를 고백. 예.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나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줬다거나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거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서로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는 내가 형제에게 이러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매님 제가 이러이러한 자매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용서해. 이렇게 용서를 빌라니. 그러면 그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돼? 용서를 해줘야 하는 것이. 그래야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내가 뭐 용서만 받으면 됐지, 뭐 사람에게 가서 뭐 용서를 빌어. 그거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그 미량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 미량의 영화를 보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같이 미량에 내려가서 사는 그 전도연 분 그 영화에 나오죠. 그런데 이 학원 원장이 말이에요. 유치원 원장이 그 아들을 그냥 죽였어요. 이게 나중에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얼마나 참 괴롭겠어요. 막 땅을 치고 통구하고 말이야. 죽으려고도 하고. 그러다가 전도를 받았어. 부흥회, 치유 부흥회에 들어가서 눈물 쏟고 회개하고,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이 생겼어요. 내 아들을 죽인 자를 내가 용서하니. 하나님은 원수도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그 교도소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면회 신청을 해서 용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원장이 말이에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러자 그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돌아버렸잖아요.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집회하는 장소에 뭐 음악을 틀어놓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막 기도하는 거 해방하고 돌 던지고 말이에요. 완전히 신앙적으로 타락해. 사실은 그건 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 사이에 일어난 범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서 제단 위에 예물이 있을 때 형제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라고 그랬어요? 화해하고 와라. 용서를 빌고 와라. 그래야 그 재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 가운데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사하려면 사해질 것이요 죄를 사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그 말이 바로 형제들 간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병들었을 때 우리는 서로 죄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혹시 내게 상처 준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면 즉시 용서를 빌 때, 용서를 줄 때,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게 죄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냐 이거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는 수평적인 대인관계 속에서의 그 성화의 단계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하나의 이것은 짝대기밖에 안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과 형제들과 대인관계와 이것이 바로 이루어질 때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치유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고침을 받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이 되는 거예요.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나 나뭇길을 도적질했으면 그 반드시 그걸 변상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줬으면 반드시 그 배상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법칙이에요. 화해의 법칙이에요. 치유의 법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치유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 그 자체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안에 있으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이러한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병이 떠나가버리고 만 거예요. 혈루병을 앓은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해방되길 바라는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경 바티모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하는 데는 반드시
삼위일체가 있어야 돼.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 바로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응답이 없어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믿음은 있는데 우리가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아픈 자를 기도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능력이 없어. 예?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라 예수 이름을 거느라. 함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걸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우리가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쳐주시지 아니할 때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육신의 질병에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 왜? 네가 혹시 교만할까봐 자고할까봐 내가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영적 치유가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의 육신만 고침받고 10명의 문둥병자가 말이야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받고 예수님을 떠났다 이게. 그러나 그 중에 한 명 선한 사마리안 여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섭섭해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을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건.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과 영혼이 다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예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 고침받지 못한 이유는 영적인 치유가 먼저라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 영혼이 잘 돼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섰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 내가 고침을 받으니까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 또한 이 치유자는 때로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라든지 중보 기도하는 자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했을 때에 마치 스파크가 일어나시 스위치를 켜면 전등에 불이 확 켜지면서 환하게 변한 것처럼 놀라운 질병의 치유의 역사는 그때서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나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해야 돼요.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형제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의사는 쓸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고 간증을 했지만은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재발하여서 생명을 잃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를 고친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제사장에 가서 내 나은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것을 확인시키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았음을 확인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의사라는 것은 바로 진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고침 받았으면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간증만 할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받을 것이 아니라 낫고 병원에 가서 할렐루야 내 병이 완치가 됐다는 그 사실을 확인을 받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참으로 많은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참 많은 다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효과,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그 간절한 에너지가, 기도의 에너지가, 기도의 파장이 하늘나라에 닿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가 이것을 찾고 해방하는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이것이 응답돼야 돼요. 하늘나라에까지 그 파장이 닿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전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새벽 빛같이 그 비추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종의 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참으로 뜻하지 아니하는 질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마치 새가 이 터채 걸린 것처럼, 동물이 터채 걸린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성도에게 기도를 청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파장과 그 에너지는 급속할 것이에요. 놀라운 치유의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바로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그것을 토쳐내세요.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놀라운 신유의 역사, 전인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